자, 오늘부터 마이크로폰 기술 세미나를 이렇게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촬영을 한 이유는 5월달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진행이 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프로 오디오용 마이크로폰에 관련된 거고, 주에 있을 이제 마이크로폰 기술 세미나는 이제 그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AS피커라든지 뭐 무선 이어폰인 거 개발할 때 보면 MEMS 마이크로폰이라고 디지털 마이크로폰, 초소형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실제로는 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그쪽 관련된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할 거고,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오전 세션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오후 세션에는 이제 MEMS로 디지털 MEMS 마이크로폰. 근데 원리는 MEMS 마이크로폰도 콘덴스 마이크로폰이랑 막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 전원 가해줘가지고, 그냥 굉장히 소형화된, 뭐, 이렇게, 그 콘덴스 마이크로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 분동기인데, 거기에 이제 AD 컨버터까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나온다. 아날로그로 나온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인데요. 목차를 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지금까지 배운 과목 내용이 내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정확한 내용 모르지만 제가 강조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 마이크로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알면 소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소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음향 기초 이론인 이게 디스퍼전 릴레이션 있잖아요. 이건 시간하고 공간을 늘린다. 이게 음속이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K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높은 넘버가. 이것 때문에 지향성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스피커도 지향성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폰이 압력형 마이크로폰이죠. 왜냐? 소리가 압력이 교란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데, 요거 이거 장점인 거고, 이 압력형 마이크로폰의 또 단점이 뭔지. 그쵸?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게, 그러니까 압력을 안 재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재지? 하게 나온 게 보니까 이제 지향성 마이크로폰인데, 이제 이거는 압력차로 된다 그랬죠. 그쵸? 이게 압력차 마이크로폰이 된다 그랬고,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음원에 있는 종기도 궁금하거든. 그쵸? 한쪽 방향만 있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저 소리만 잡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향성 마이크로폰 중에서도 단일 지향성이 나왔다. 그쵸? 지금 안 줘도 이 자료는 내가 다 PDF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그냥 듣기만 해. 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지금. 뭐, 견적서 보내고 이러면 정말 못하고. 시끄러워. 바다 소리.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이제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단일 지향성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단일 지향성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지. 만드는 요인. 그게 이제 유닛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한 개 유닛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한 개 유닛인데 또, 단일 지연 회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다중 지연 회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지연 회로를 가지고 뭔가가 음향 경로를 갖다가 좀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섭, 위상차를 이용하겠죠, 그쵸? 위상차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지향성을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축, 주파수 응답하고 비축, 정축에서 벗어나, 0도 위에 다른 각도의 주파수 응답이 돼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유 음장하고 확산 음장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유 음장은 그 소리의 방향이 한 방향, 정면에서만 온다는 가정에 나는 거고, 확산 음장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방향에서 에너지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향성 마이크로폰의 이제 그 유형, 뭐 하이퍼 카디오이드, 뭐 카디오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저 꺼버리세요. 제가 소음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정리 바짝 차리면 아직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음 효과를 넘어가요. 근접음 효과를 이해하려면 양경성 마이크로폰이 아까 원리를 양경성 마이크로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 얘가 이제 역사성 법칙까지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음향 변환의 유행에 따라서도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행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지향성을 지향 패턴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근접음 효과까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건 근접음 효과는 뭐 콘덴서 다이나믹에 따라서 똑같다 현상은 그냥 당연히 압력이 이제 압력 차냐 그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제 전기음향 변환 유행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본 옛날 고닥들이 전화기 그 다음에 무빙 코일 방식 리본 방식 커페스트 방식 일렉트릭 일렉트레트 커페스 방식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많이 쓰이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냐?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쓰는 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뭐 카본이니 이건 뭐 지금 자연산 화학물질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있는데 그리고 무빙 코일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것들은 무빙 코일, 리본, 커페스터, 일렉트레트 커페스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시장에서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이 중에서. 시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 아마 일렉트레트 커페스터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커페스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무빙 코일이 많고 그 다음에 리본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들은 이제 일렉트레트 커페스터, 커페스터 일종이니까 이거는 그냥 큰 축의 중요한 비중이 아니니까 무빙 코일하고 커페스터만 다. 뭐 리본도 있긴 한데 리본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뭐 지금도 많이 써요 지금. 네.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에다 다루고 커페스터 마이크로폰에 그다음에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 동작되는 원리가 다르다 그랬죠.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녹음하시는 분들이 뭐 녹음되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녹음되는 걸 사실을 다 알고 녹음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뭐 디지털 레코더가 이 레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면서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디지털 레코더야 뭐 예를 들면 테이프 레코더든 뭐 디지털 기반 레코더든 간에 사실은 그거는 그것도 좀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나는 마이크로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워킹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소리가 확확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지를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이크로폰이 그냥 아끼고 모든 걸 내가 믹스해줘도 다 했어.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원판 불변이다. 뭐다 말았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뭐 유형별 음질 튜닝법이 이제 이 유형에 따라서 이게 압력형인지 압력자형인지 그 다음에 콘덴서 방식인지 단일 방식인지에 따라서 음질 튜닝 방법이 다르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건데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음질 튜닝법,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의 소음을 어떻게 저감시킬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커페스트 마이크로폰의 음질 튜닝법하고 커페스트 마이크로폰의 소음 저감법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약간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뭐 내가 수입사다 그걸 좀 알아야 되겠지. 근데 내가 쓰는 엔진에다 그런 좀 몰라도 되는 거. 아니면 그 위크는 다 같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간섭형 마이크로폰이다, 간섭형.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샤프한 지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아까 다른 것도 단일 지향성 다 간섭형이었지. 간섭이라는 것들은 이제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닛이 하나가 있는데 지향성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간섭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고차의 간섭을 쓰는 거지. 그래서 더 샤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플 방식하고 샷건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라 마이크로폰은 에너지를 갖다가 빛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 제거 마이크로폰이 있고, 이건 양장성 마이크로폰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투웨이 마이크로폰. 스피커도 투웨이가 있는데 마이크로폰도 투웨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당연히 좋아져요. 네.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PGM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 다음에 라발리아 마이크로폰. 우리 다른 말로는 핀 마이크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줌 마이크로폰, 이제 그 동영상 기기랑 같이 묶어서, 이제 영상이 줌되듯이 오디오도 줌 효과가 이렇게 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폴라 플렉스가 돼가지고 폴라 극성을 내가 마음대로 플렉시블하게 조절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면 또 되게 재밌는 마이크로폰이 숍사에서 나온 거 있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악셀리 돼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쇼크 업소버,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바람 소음을 제거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팝, 이제 입에서 나오는 어떤 숨소리, 지차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줄여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사 필터라고 이렇게 요렇게 케이지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보컬 할 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리머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모르나 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많죠, 내용이. 이게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오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측정법이다, 들어가. 이건 자기 잘해야 돼. 측정법인데, 그럼 마이크로폰 측정 표준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라 패턴, 이게 방사 패턴을 어떻게 이제 볼 건지. 그 다음에 음악 감도. 감도라는 말은 압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전기적으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높냐, 남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센시티비티가 낮으면 결국은 나중에 믹스나 프리앰프도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노이즈까지도 같이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도가 좋을수록 좋다고. 그러면 감도만 좋아지고 노이즈는 뭐 문제가 없나.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지는 거지. 감도가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폰이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향성이 또 만들어지잖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임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은 이제 출력 임피더스가 되겠지. 이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쓰고자 하는 케이블의 길이라는 그런 거하고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 또 외부에 노이즈 담는 것들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왜곡률은 마이크로폰 자체 왜곡률 측정을 하는 거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제곡 크게 돌릴 때하고 뭐하고 그 노이즈 레벨하고 이렇게 그 DB 차를 보는 게 있고, 인풋 음악 측정은 동적인 특성, 마이크로폰 동적인 특성, 이게 다 주파수 쓰는 거잖아요. 뭐 작업하고 팍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갑자기 뭐 킥드론을 콕 쳤을 때 얘가 마이크로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측정에 사용되는 스피커라는 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목차입니다. 요것만 해도 이제 되게 많은데 이제 고민인 거지. 이제 오늘은 그래도 다 다루겠어요. 뭐 세미나 시간에 나중에 이제 그 서울대 세미나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방해 줄여야 되겠죠. 뒷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 다 하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동영상으로 나온다는 걸 하지 말고 내가 황당무계한 질문이 나오면 잘라버리겠어요. 프라이버시를 보아주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폰이란, 그쵸?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야. 그쵸? 음향 신호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소리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음악이 될 거라고, 압력이 될 거라고. 그쵸? 압력이 이렇게, 압력을 전기 신호로 왜곡 없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그대로 다 이렇게 뭐 수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마이크로폰의 기본적인 역할인 거예요. 이제 그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공기 중에 압력이 돌아갑니다. 압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대기압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요 부분 이걸 갖다가 정압 스태틱 프레셔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동압, 어쿠스틱 프레셔 혹은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그러고, 우리는 원하는 건 다이나믹 프레셔. 지금 우리가 고막을 누르고 있는 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응? 그러니까, 요걸 녹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압력을 녹음했다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마이크로폰은 교란된 압력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압으로 변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이 그림을 넣은 게, 이 새까만 게 이것들이 공기 입자들인 거예요. 공기 입자들이고, 이 뭔가가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동이에요, 파동. 근데 실제로 공기 입자에서 보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죠. 이 얘기는 공기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바람인 거지, 바람. 공기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파티클이 움직이는 게 파티클 벨로시티라고 그래요. 입자 속도라고 그러고, 요게 이게 뭔가가 이렇게 뭔가 이, 뭐, 에너지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고 그래. 이게 343m per second인 거야. 사람들이 요거 초당 343m하고 파티클 음향 속도하고 이게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야. 스피드 오브 사운드하고 파티클 벨로시티는 전혀 다른 게 있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우리가 사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밀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파동이 전파되는 방향하고 파티클이 움직이는 방향 같죠? 이런 걸 우리가 전파라고 합니다. 롱지튜드널 웨이브라고 해요. 이 우리가 밧줄을 이렇게 탁 할 때 같은 거는 밧줄은 면으로 움직이죠. 그 점은 그렇죠. 내가 밧줄에다가 어떤 마커를 달아 이렇게 이 마커를 달잖아요. 그렇죠? 내가 쑥 흔들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위로 왔다 갔다 이거만 할 거잖아. 하지만 요것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횡파라고 해요. 트랜스버설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뭐 어쨌든 나중에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응파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그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고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입자 같은 데 강등이 굉장히 촘촘하다. 그러면 이 날아가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지. 그게 공기보다는 물이 더 빠르고 물보다는 쇠가 더 빠른 거야. 왜? 밀도가. 이게 빨리빨리 전달되니까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하니까. 슉! 가는 거지. 이해하시죠? 대충 이런 거다. 그리고 몇 가지 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주기라는 거야. 주기. 한번 반복하는 데까지는 시간. 주기. 또. 그쵸. 한번 반복하는 데까지는 시간 거라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반복하는 횟수를 해야 돼요. 넘버요, 넘버가. 1초 동안 몇 번 반복을 하느냐. 그쵸? 그 다음에 각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각 주파수. 각 주파수는 1초 동안 원주를 따라 회전한 총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빙빙빙 돈다고 보면 돼요. 원상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총 거리. 그러니까 내가 1회를 찍으면 그냥 한 번이지만 실제로는 한 바퀴를 돈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 좀 트랙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각 주파수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거는 횟수만 나타내는데 여기다 항상 2파이가 5피죠. 2파이가 원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하는 선수가 있다고 되면 야 야 몇 바퀴 돌았냐면 다섯 바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바퀴 수도 중 총 거리는 이제 원주를 따라 돌 거잖아요. 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각 주파수의 개념. 그 다음에 파장은 파동이 한 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거리.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갔다 오면 여기까지 가. 파동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는 에너지가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진동이라고 그러죠. 진동.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걸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팔은 항상 다룰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X하고 T를 같이 다뤄요. 왜? 이변수 함수지. 시간과 거리가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이해하세요? 퍼져나가야 돼. 압력이, P가 퍼져나간다. 뭐, 요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T하고 X를. 그쵸? 이거는 T 관점에서 T는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 이거는 X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 어쨌든 뭐 똑같은 거지. 뭐, 어떤 수식을 풀 때는 요거 같은 주파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나을 거고, 이건 X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장의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이거는 다음에 음향 시간에,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음향 시간이 있다고 하면, 좀 이런,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수가 말하자면 각 주파수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2파이, 2파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2파이 길이 내에 있는 파동의 수인 거예요. 근데 이걸 파수, 파동의 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람다분의 2파이. 이거는 2파이 F, 이거 2파이 항상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게 사인이라고 이런 건 다르잖아요. 코사인 다르잖아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사인은 뭘 다루는 겁니까? 사인에 들어가 요 값이 무슨 값이 돼야 돼요? 이런 값 돼야 돼요. 이런 거 돼, 이런 값 되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라디안 값이 나와야 돼요. 각도가 나와있나 봐, 라디안 값이. 그쵸? 그래서 항상 2파 있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 라디안 값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뭐든, 그 뭐, 오일 함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제 오메가 이런 거 나눌 때도,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오메가 대 오메가. 이건 다 라디안 값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복소, 그, 지수함수 이렇게 다루면, 염소는 이렇게 되게 편해. 우리가 나눠서 보면 전부 다 미분적분 이런 개념으로 다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다이나믹 마이크로스코프는 속도형이라며. 그거는 변이를 미분해 준 값이라고, 결국은. 변화율을 보는 거니까. 이게 미분할 때 너무 편해. 요거 미분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오메가가 오는 거지, 앞에, 그치? 그쵸? 그치? 이거 미분해주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적분해주면. 아, J가 붙으면서. J 오메가 1분의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 적분해주더라도, 그 복수 치선 좀 짙게 계속 나오는 거야. 사인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죠? 코사인이 나오잖아. 모양이 바뀌어버린다고. X제곱을 미분해주면 X제곱이 그대로 나옵니까? 2X가 나와버리죠. 그쵸? 이런 식으로 원래 미분적 적분을 해주면 내가 미분적분을 해주는 이유가 내가 어떤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뭐 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 이 속도는 어떻게 되지? 예를 들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지? 그치?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어쨌든 미분이라든지 뭐 계속 뭐 적분의 개념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지자체 모양이 계속 튕겨 나오는 것들은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공식 중에서 최고의 공식이 바로 오일러 공식이야. 이거는 혁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있는 거야. 그 좋은 걸 다루려면 이렇게 복수 이렇게 그 각주 파수나 아니면 파수의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왜? 나중에 막 연산하더라도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히 복잡하게 연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예를 들면 막 더하기가 있는데. 9단 우리가 외워야 돼. 9단 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9981인데, 그걸 더하게 되면 9를 갖다가, 씨, 막, 9번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9981이라는 거 알잖아. 그거 외워놓으면 쉬운 거잖아. 그건 수학이라는 것도 그 물리학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툴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게 뭐, 이 골치 아프게 하려고, 뭐, 각주 파수가 나오고, 파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오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뭔가를 갖다가 나중에,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수학을 모르면, 계속 이게 골치 아픈 존재로 만 되는데, 내가 이 본질을,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면, 너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아, 요걸로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네.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나중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거 보면, 야, 저게 굉장히 이게 쉬운 도구로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렵지. 저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 그런 건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가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런 거 본질을 이야기 안 해주고 계속 그걸 이야기하니까 나는 저것도 왜 있는지를 모르고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내가 저 수학에 대한 깊이도 없는데 저걸 가지고 요걸 또 설명을 하니까 이중으로 힘든 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본질하고 수학적인 본질을 가르쳐주면 그건 내가 이게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이 왜 나오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편해진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진도가 너무 안 가요. 선생님을 대변하자면 그렇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란다는 C라는 게 이게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이게 바로 주파수. 이 주파수 이거죠. 그게 설명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란다는 파장이지.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시간, 이거는 공간. 이게 이제 아까 스피드 오브 사운드 패널. 그렇죠? 이거는 시간 텀, 공간 텀. 이게 시간분의 1이죠. 원 오브 T잖아요. 그죠? 원 오브 T라고. 이거는 뭐야? 이거의 단위는? 란다의 단위는? 미터죠. 응? 그럼 이걸 곱하면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이거는 세컨드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메타 퍼 세컨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속도잖아. 이게 속도 텀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10개 같은 경우에 이거 디스퍼지 레이션이고 이것도 뭐야? 이거는 또 이거죠. K는 이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파이 개념을 집어넣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식이라고. 이거는 2파이 F고 이건 한다면 2파이니까 넣어보면 F란다에서 C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같은 거다. 표현이 좀 다른 것 뿐이다. 이것도 시간, 이거는 공간이죠. 파수는 공간이고, 이거는 시간이잖아.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시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음향하는 사람들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20Hz 같은 경우는 17m 된 건가 하고, 이게 20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20. 그럼 이게 343 정도 높고, 그럼 이게 나오죠. 0.2 얼마 나오고. 그러면 이게 17m, 100Hz는 3.4m, 1km는 34cm, 10km는 3.4cm, 20km는 1.7cm. 그래서 하나만 이러면 돼. 그냥, 아, 1km가 34cm 하죠. 이러면 되겠다. 이 정도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파장이 길어지면,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이 더 길어지지.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지. 그러면 이제 그 비율대로 보면 돼요. 프랜드는 C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K라는 팩트인데, 이게 바로 이제 헬로몬츠 넘버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냐고 그러면, K가 란다으로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란다으로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A가 5파이니까 A가 이게 뭐 음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거예요, A는. 음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반지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6밖에 안 쓸 거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란다고 2파이니까 이거는 원주가 되는 거죠. 지름 곱하기 3.14니까. 그러면 어떤 마이크로폰이 있다. 아니면 스피커, 스피커폰이 있다. 그러면 요거 전체 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 대비 요 파장. 요 파장 있잖아요. 파장. 이 두 개 관계니까 요 파장. 이 란다 대비 이 원주. 그쵸? 2파이. 요게 얼마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파장 대비 요 길이가 1대1이다.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로폰 같은 게 지향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내가 실물 마이크로폰이 요만하다. 100Hz다. 그럼 여기 써야죠. 아, 100Hz네? 100Hz는 3.3m. 에이, 3.4m인데 요 정도? 그러면 이만한 파장에서 본다고 하면 마이크로폰 요 정도면 있는 거야, 지금. 크게 본다면, 그쵸? 그쵸? 뭐, 이거는 뭐, 너무 작은 거지. 이건 그냥 무정으로 가는 거야. 100Hz 본다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 다 넘어가겠죠, 이렇게. 이게는 내한테 작물도 안 돼. 진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1인치였는데, 아니, 1인치 마이크로폰이었는데, 이게 20kg 정도 된다. 10kg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작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이다이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일부는 반사돼서, 그쵸, 커지겠죠. 또 어떤 것들은 또 회전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향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음향을 이해할 때는 절대적인 뭐 1m가 근입니까 원근입니까 그만큼 무식한 게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 공간이 큽니까? 음향적으로 큰 공간입니까? 작은 공간입니까? 이렇게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 그쵸? 그 다음에 그 병나발 맥주병 있잖아요. 맥주병이 큰 공간입니까? 음향적으로 작은 겁니까? 그만큼 무식한 게 없다. 내가 이 공간은, 20Hz 밴드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acoustically small space가 된다. 그렇잖아. 내 한 파장도 형성을 못 해주는 거니까. 근데 10km 지나서 이건 엄청나게 large space가 돼요. 그러니까 어쿠스틱칼리 스몰 스페이스 라이트 스페이스의 개념은 고정된 어떤 이게 뭐 가로세로 높이가 얼마다를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요 관점에서 K의 값이 1이지 K의 값을 크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K는 란다고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치? 내가 이 값을 키워주고 싶어. 란다고 2파이를. 그러면 어떻게 키워주고 싶어. K값을 크게 지향성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얘를 작게 해주거나 얘를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커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말은 란다를 작게 한다는 말은 고주파수로 내주거나 고주파수가 나오거나 스피커, 뭐 마이크로폰이 커지면 무조건 나 지향성을 가버린다. 그치? 내가 얘를 무지향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무지향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얘를 낮추거나, 이 전체를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보다 작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를 작게 해주거나, 얘를 크게 해주면 되겠지. 그 말은, 파장을 크게 해준다, 저주파수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작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크로폰이 작아지면 무조건 무장으로 간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란다라는 거하고 A라는 요 관계의 파장과 사이즈가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봐야 돼.
얘기를 잘 못하면 이게 좀 어중간지 않은 그면 그래서 내가 오버스피커가 요만한 게 실물 크기가 요만해요. 이게 무지향성일 수도 있고 지향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서 고주파수가 나오면 지향으로 나가겠죠. 저주파수를 해야지 무지향으로 간다. 그렇잖아요. 요거 A와 이 내주는 파장각의 관계잖아, 대부분. 그렇죠. 내가 얘를 100에 들려줘. 이 실물 사이즈는 얘가 10cm, 5cm 된다고 볼게요, 5cm. 100에 들려준다고 볼게요. 100에 파장이 얼마야? 3.3m잖아. 3.4m 입장에서 5cm, 이거 직행과 10cm? 원주 해봤자 이거? 얼마 되겠어, 이거? 6.28 곱하기 뭐 0.05 해요. 얼마 나오겠어, 이게? 몇 미터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설이 무장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여기 10kg 올려줬다. 10kg가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3.4cm다, 3.4cm. 이건 6.28 곱하기 이미 5cm잖아. 이거 얼마나 커?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향성이 많은 거지. 마이크로폰도 마찬가지 이런 관계로 간다는 거야. 들어올 때. 얘는 내 입장에 마이크로폰은 뭔가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들어오는데 이 녀석이 단산을 시킬 거냐, 산란을 시킬 거냐, 아니면 아무 존재 없이 넘어갈 거냐 라는 것들은 바로 사이즈하고 얘가 들어오는 주파수 파장하고의 관계가 있다. 결국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 좀 이게 명료하게 이렇게 좀 머리에 막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오면 계속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아, 마이크로폰의 정의는 마이크로폰은 압력을 그대로 전기로 바꾸면 되는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로폰은 압력형 센서가 돼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압력형 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의자로 앉으세요. 이거 앉으면 돼. 이런 거 다 자르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압력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퍼 메터 스퀘어 물질량의 힘이 나야 되겠죠. 되는 거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물체의 수직으로 작용해요. 풍선이 있으면 모든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해요. 이거는 방향이 없어. 그래서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뭐 압력이 마이너스 값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무조건 스칼라 값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체 수직으로 모든 방향 같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무지향성으로 해가지고 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무지향성으로 이게 만약에 압력형 센서였다 그러면. 그럼 이 압력 센서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떤 마이크로폰 카트리지가 있는데, 카트리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동판이 한 방향만 이렇게, 이 진동판이 한 방향만 노출이 되면 압력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도 이렇게 작용할 거고 다 이렇게 작용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오는 녀석도 이렇게 작용할 거잖아요. 여기밖에 작용할 데가 없으니까. 네. 그쵸? 이게, 모든, 뭐, 어디서 오더라도 다, 얘만 이제 압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노멀 방향이라고,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할 때. 이제, 여기 한 가지는, 그럼 이거 자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지, 이제. 고주파수가 되면 아까 K1 때문에 못 넘어가는 녀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헬멧 듣는 것 때문에. 그러면, 지향성이 만들어져 버렸다. 야, 뒤에서 오는 거야. 넘어오면 내가 반응해줄게. 근데 얘가 못 넘어오는 거야, 얘가. 형, 어디있어?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오다가 관세에서 가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못 넘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력형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되려면, K 값이 충분히 작아야 되는 거죠. 1보다 충분히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사실 무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려면, 아까 란다분 2파이가 충분히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A가 충분히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작아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게 20에서 20kg까지 써야 될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건 파장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잖아, 이게. 그치? 내가 20kg까지 녹음을 하려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란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키가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얘만 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작아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럼 작아지면 되지. 근데 감도가 떨어지고 노이즈가 올라가네? 그치?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압력형 마이크로폰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녹음할 때 같은 경우는 저겠지, 1인치가 압력형 마이크로폰을 쓸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된다. 1인치. 이제 레코딩 같은 게 이제 매저먼트 같은 경우는 1인치도 크지. 그래서 2분의 1인치나 4분의 1인치나 8분의 1인치 점점 작아진다. 근데 작아질수록 노이즈가 점점 커지는 게 감도가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압력형 마이크로폰의 장점인, 이 장점이지, 장점이. 장점이 뭐냐? 주파수가 굉장히 넓어. 일단. 두 번째, 주파수 순도 굉장히 평탄해. 왜? 압력 그 자체로 반응을 한다는 거지. 간섭, 어쨌든 뭔가를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지연 시간이든 뭐 어쨌든 간섭을 일으키면 그게 다 주파수에 따라서 상승하고 뭐가 생기기 때문에 주파수 순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고. 뭐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여기 막 이러다 구멍을 한 개 더 뚫어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버리면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리 우리가 조절한다고 해서. 근데 딱딱 막아놨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작다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주파수 내야 되고 평등 주파수 생긴다. 소위 말해서 있는 음을 그대로 녹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 왜냐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다 막혀있잖아. 그럼 얘가 갖다가 땅땅 누를 수 있다고. 진동판을 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나중에 나와요. 왜냐하면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잘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어떤 탄성의 에너지를 잡아주는 게 브레이크 역할도 못한다고. 그치?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도 포트 방식이 있고, 그 막힌 스피커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있는 녀석이 있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포트가 뚫리는 스피커 있죠? 이렇게 구멍 뚫리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가 뚫릴 같은 경우는 얘가 훨씬 더 얘가 지가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게 좀 더 땅땅해야 돼요. 내가 좀 얘가 좀 덜 땅땅하다 소면 누르니까 수술 잘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얘는 거 써야 된다. 얘가 잡아주는 스티브디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한번 더 제어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 유닛을 보고 내가 얼마 정도가 되면 얘가 포트형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 클로즈드 박스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사실 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동판 스티프, 그래서 이거 보면 야 이거 쇠판 같은 거 되어있다. 이거 보면 이게 쇠판이 되었다. 야 쇠판 여기 있잖아. 플레이트는 쇠판이 되었다. 근데 다이내믹 마이크로 눌러보면 그 그냥 플라스틱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물렁물렁하다 눌러보면 툭툭 잘 들어간다. 야 이렇게 땅땅하면 되나 싶을 정도로 땅땅해 이제는. 그리고 그래서 특정형 마이크로폰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왜? 특정 마이크로폰 외국으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만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특정 마이크로폰은 이게 작다. 8분의 1인치, 뭐 2분의 1인치, 뭐 진짜 큰 거는 4인치도 있긴 있어요. 1인치 넘어가면 그런데 특수하게 저주파수 내가 재고 싶다 그러면 반향이 긴 것만 재고 싶다 그러면 4인치 이런 게 있지. 이런 뭐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력형 마이크로폰 단점이 뭐냐? 단점은 헬름홀츠 넘버에 의해서 무제한수음 특성이 깨져버리는 거야. K가 1보다 커져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쵸? 그래서 K가 1 이상에서는 무제한수음 깨져버린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수직으로 들어오는 영도 있잖아. 영도 보면 2가 이렇게 막 올라가 버려져,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주렁주렁하고 막 이러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들어오면, 90도로 들어오면 좀 괜찮아. 90도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가, 이렇게. 플랫하게. 90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가지고 뭐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반사체로 보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6dB 막 커지고 막 그러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측면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게 없어. 플랫해. 뒤에서 들어오면 있잖아. 얘가 안 보일 거잖아. 너무 쑥 떨어져 버리는 지금. 그래서 이 고주파수로 가면 이게 간단치가 않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심한 거지. 그래서 내가 빅 다이아프레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이렇게 가면 이제 골치 아프고 정면으로 부르는, 지금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아예 그 감안을 해서 프리어버를 설계를 하는 거야. 정면으로 오는 소리를 감안을 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얘를 좀 이렇게 오르겠네? 그러면 EQ를 이렇게 아예 끊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플랫하게 나오겠죠. 대신 넌 앞에서 불러야 돼. 옆에서 부르면 안 돼.
그게 바로 프리필드 EQ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 E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 뭐든지 하나가 EQ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니가 주로, 나는 보컬에서 이렇게, 레코딩 이렇게 하는 게 주로다. 뭐, 아니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약간 적어도 플러스만 15도 이내에 들어오는 게 다다고 하면 거기서만 평탄해도 된다. 이런 거 이미 있다는 거. 이거는 물리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9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훨씬 더 깨끗하죠. 헤드 특성이. 왜냐면 여기서 팍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끝에 보면 헤드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가는 녀석이 있으면 이 엣지 부분에서 넘어가는 녀석이 있으면 튕겨나는 녀석입니다. 엣지에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면 여기서 다시 반사가 되겠죠. 이 커진다. 6대10이 막 커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끝부분이야. 이거 넘어가기는 튕겨나올 거잖아. 여기 끝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넘어가는 녀석은, 그냥 넘어가는데, 튕기면서 6dB 커지잖아. 여기 그냥 갑자기 음악 차이가 6dB 나는 거지. 그럼 이 형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압력차가 생기면 소리가 반영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엣지파라. 엣지에서 생기는 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요렇게. 다시 또 들리는 거야, 이게. 쓰레기가 되네. 그래서 이게, 줄렁줄렁줄렁줄렁 이렇게 하는 엣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이 구는 엣지파가 없어. 구멍이 탐 내면 줄렁줄렁줄렁 넘어가버리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다 이렇게 끝을 이렇게 라운드지게 만들어요. 스피커들. 그러면 엣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급격하게 없어지면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그쵸? 라운딩을 준다. 너 막 하나 많아? 뭐 하나 많아? 이렇게 하면서 아까 6dB 차이가 안 나고 1dB 차이가 막 이것밖에 안 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저쪽이 생긴다. 그러면 완전히 생기는 거는 9으로 만들었다. 그럼 제일 유리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면 여기다가 또 엣지파가 또 생기게 되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완전히 공이라 그러면 아 이게 씨 뭐냐 이거? 뱅뱅 도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뱅뱅 도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한번 요거는 거 하고 이제 돌아가는 속도라고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다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9가 제일 나은 거야. 헤드 특성으로. 그래서 뭐 계층용 마이크로폰은 계층용 스피커든 마이크로폰으로는 9가 좋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초고. 내가 아까 간신대역을 벗어났다고 하면 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고율로 간다고 하면 엣지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50kg 생기는 나는 20kg만 먹을 거야.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내가 그 얘가 내줄 수 있는 최대까지도 보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내는 거 있다 봐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압력형 센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처음에 옆으로 두는 마이크로폰 옆으로 됐잖아요. 약간 옆으로 이거 소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반응이 길었는데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압파 이게 좀 약간 저압파형 가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요 크기까지 다 들어갔겠죠. 이 방향으로 마이크로 있었다 그러면 약간 꺾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조금 더 작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음압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이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꺾여 있는데 이게 고조표시였다 그러면 여기서 진동판 내에 한 판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 까먹고 얘가 얘 까먹고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아 할 때부터 아 이렇게 하면 소리가 줄어드는 게 어떤데 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게 저주파수였다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근데 이제 고주파수로 가면 이 바장 사이에 고압과 저압과의 관계가 고압은 저압을 까먹고 저압은 고압을 까먹고 압력은 그 저압하고 고압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서 소리가 없어지는 게 ANC 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NC가 먹히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향성이 만듭니다. 그래서 압력형 마이크로폰은 고주파수로 가면, K가 1보다 넘어가는 고주파수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 지향성이 깨진다. 그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1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K가 이게 얼마인가? 0.5죠. 그리고 이건 1.0인데, 그러면 지향성이 약간 만들기 시작하죠. 줄어들잖아. 키가 1.5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 떨어지냐고 하면 그 10dB 8제곱 거의 떨어졌지. 그 다음에 2야. 그러니까 완전히 10으로 떨어졌고,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그쵸? 한 칸이? 이게 얼마 떨어졌어? 이거는 3.5 되니까, 좀 떨어지고,
떨어지죠. 이거를 그냥 내가 집에서 내 마이크로폰 사이즈가 얼마인 건 되지? 이렇게 재보고 뭐 지름 곱하기 3.14, 지름 재고 3.14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거 대비 요게, 그 다음에 파장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 파장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3 정도 나오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특성을 가질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물리 법칙이니까. 단 암적형 마이크로폰 밑에 가지고 이해하십니까? 한 분은 연필로 한번 필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창에 눌러줘. 넘겨. 내가 다음 게임이거든요. 책이 좀 같은 것 같아. 다음은, 그래서 압력형 마이크로폰 단점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로폰의 진동판이 작을수록 고투파수 대가 당연히 확장이 되죠. 아까 회전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고투파수 대가 확장이 돼. 그래서, 이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잖아. 2분의 1 줄어드니까, 요만큼 나오, 요게 나오는 게 요만큼 넘어가고, 요만큼 넘어갔죠. 그 대응 계속 확장이 돼. 그래서, 뭐, 1인치보다는 2분의 1인치를 더 두 배가 더 20kg 나올 게 40kg 나오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 왜냐 그러면, 질량도, 진동판 질량도 가벼워 줄 뿐만 아니고, 회전 영향도 이렇게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동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이즈도 같이 그래요. 보니까, 이제 면적이 이제, 이게, 이거는 1인치고, 이게 2분의 1인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아지니까, 6dB 가까이 증가되죠. 노이즈도 증가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 보컬용 녹음실 가보면 왜 이렇게 큰 빅다이어프램 마이크로폰이 있는지가 이제 거기 나와. 커야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서 이게 작은 것들한테. 작은 것들도 의미가 없었다고. 왜냐 그러면 지금 그 콘덴서 마이크로폰 이런 것들 스튜디오급으로 보면 그 소음 수준이 몇 데시벨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뭐 12? 뭐 어쨌든 10원들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프 레코드 같은 것들 노이즈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이 넘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보면 처음에는 비닐 공간에 있다가 마그넷 공간 가면 좀 있으면 곡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가잖아. 요즘에 누가 CD를 그렇게 녹음했다가는 난리 나겠지. 그거는 씨, 뭐, 고장, 스튜디오, 뭐야, 저거, 뭘, 마이크 뭐 쓰냐고 돼가지고, 알리시겠지. 근데 테이프에서는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80년대 말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로폰의 특성이, 노이즈 특성이 확 좋아져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등단해서 스튜디오도 좋아져야 됐어.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로폰이 뭐 10이나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튜디오 노이즈 레벨에 비해보니까 20 얼마야. 그럼 그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물론, 뭐, 노이즈 리덕션 해가지고, 뭐, 신호 처리를 하지 않, 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녹음할 때, 뭐, 뭔가 잡소리 다듬을 텐데. 그치? 그래서, 압력형 마이크로폰은 어쨌든, 결론을 해보면, 어쨌든, 가장 이상적으로, 뭐, 소리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수준 나오고 잘 내주지만,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그,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그래도 이거는,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보다. 이게, 그, 압력형, 뭐 대청용 마이크로폰, 뭐, 80kg, 이렇게까지도 적힌 거예요. 자음부터는. 기본적으로는 20kg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1인치 정도 되면 20kg 정도 가고, 2분의 1인치 되면 40kg 정도 가고, 응? 4분의 1인치 가면 80kg까지 돼요. 100kg까지도 측정을 한다. 다음 페이지. 또 이제 압력형 마이크로폰 또 단점이 뭐냐고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음악 녹음이 불가능한 거야. 압력형이다 보니까 모든 방향에서 뭔가 잡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주변 소음을 내가 제거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현장은 다 담는 이런 용도만 쓰는 거고 환경 소음을 찾는 용도로만 하는 거지. 물론 이런 것들도 내가 옆에 잡소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잡소리까지 녹음해야 되는 뭐 무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AV 방식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있잖아. 필드 레코딩 가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거 잘 알고 하셔야 된다.